이 모친이 이걸 드시니까 기분이 매우 좋아지고, 이 우울증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고, 이제 정신이 좀 본인도 맑아진다는 것을 이제 감지를 했기 때문에 밥은 굶으셔도 이 석창포 환 드시는 거는 절대로 안 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지난 수년간 문화센터 강의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60년의 약초 노하우를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약용 산야초연구소,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선선합니다. 바람도 좀 불고, 여기 물이 아주 맑은 물이 내려가죠. 이 약초는 아주 일급수에만 자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약초는 늘푸른 이제 열애살이 풀입니다. 이제 창포 속에 속하는 이제 열애살이 풀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하나는 창포. 여러분들 창포 5월 단어에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창포는 수록론에서 자라고 뿌리가 아주 굵고 키도 큽니다. 잎도. 이거는 돌에서 붙어 사는이기 때문에 돌석자를 써서 석창포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거는 잎도 작고 뿌리도 작고 아주 가늘습니다. 근데 물은 아주 깨끗한 이렇게 일급수에서만 자랍니다. 그래서 이 석창포는 정말로 이 요즘에 많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지금 자생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창포는, 석창포는 우리 허준 선생님이 쓰신 동의보감에도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성질은 따뜻하고 평하고 맛이 매우며 독이 없다 했습니다. 이 석창포는 정말로 대단한 약초이죠. 근데 요즘에 이 무분별하게 채취를 해 가다 보니까 이참 요즘에는 참 많이 없어지고 자라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석창포는 여기 잎한 장만 뜯어가지고 우리가 코 속에 말아서 똑 넣어놓게 되면은 그 효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 아는 지인이 한 사람이 이 병원에 가봐도 그렇고 맨날 이 두통이 있었는데 이 두통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진통제 먹으면 그 시간뿐이고, 그래 낫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 약초를 한번 권해드렸더니, 그런 약초가 있냐고, 그게 사실 맞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단지 뚜껑에다가 요거를, 한 부분을 오려가지고, 심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는데, 이제 요즘에는 가보면, 이 댁에 가보면은, 거실에도 석창포, 현관에도 석창포, 바깥에 정원에도 석창포, 모든 다른 화초들은 다 선물하시고 이 석창포만 심어놨어요. 그 지인은 이 석창포 때문에 그몇 년을 앓고 있던 두통을 치료했다고 너무 감사해하며 이 약초를 이제 아주 기이 여기면서 다른 약초는 안 기릅니다. 이 약초만 잔뜩 기르고 있습니다. 계속 번져가지고. 그래서 이 약초는 정말로 대단히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허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오장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항암작용을 대단히 강하게 합니다.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완전히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뱃속에 벌레를 죽이고 우리 정신을 맑게 해주고 피를 잘 돌아가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무병장수 하는 데는 대단히 좋은 약초죠. 그리고 요즘에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신병자들이 많아가지고 유효수를 한 번씩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사람이 사람을 해한다는 것은 정신이 똑바로 베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정신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병자를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좋은 약초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치매 또 파키스병 이런 것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니까 굉장히 좋은 약 아닙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누구든지 나이 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두뇌 피로를 해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예방이 되고 또 어른들한테는 치매나 파키스병을 예방을 해주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기억력 증진을 시켜주니까 아주 머리가 총명해져서 천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갓집에서 공부 잘하라고 청명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청명탕의 주 재료가 바로 이 석창포입니다. 석창포가 안 들어가고는 청명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서식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예, 이 약초를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약초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 석창뿐만이 아니고 모든 약초를 채취할 시기에 해야 되고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뿌리가 바로 진해 덩어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보이시죠? 이 진해하고 잎이 저 뿌리가 닮았는데 꼭 진해 등하고 같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뿌리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이 뿌리가 없는 데로 잘라놓고 그 뿌리 있는 부분은 조금 남겨갖고 잘라서 도로 심어 놓으면은 이게 또 자생을 합니다. 이걸 전부 다 통째로 다 캐가지고 가버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로 이 약초는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고 우리 2세들도 이런 좋은 약초를 보면서 먹고 병을 고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산약초를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산약초 보호를 하는 사람만이 산약초 공부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심 내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쓸 만큼만 조금 채취하셔가지고 쓰시고 이제 이 보존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석창포는 그냥 이걸 드시게 되면은 안 좋습니다. 이제 요거를 가루로 이게 뜨거운 물에 너무 온도가 높아버리면 약성이 다 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산야초 강의를 할때 저한테 산야초 공부하러 오신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모친이 지금 치매가 오셨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 석창포 뿌리를 채취해 놓은 거를 이제 말려서 가루로 이제 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친한테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시게 하십시오. 그래갖고 석창포 환을 드렸더니 이 모친이 이걸 드시니까 기분이 매우 좋아지고 이 우울증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고 이제 정신이 좀 본인도 맑아진다는 것을 이제 감지를 했기 때문에 밥은 굶으셔도 이 석창포 환 드시는 거는 절대로 안 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인분이 항상 지금도 이제 감사하고 병원에서도 아 이렇게 치매가 전진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서도 상당히 이게 좀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석창포를 드실 때는 이제 끓여서 먹는 것보다는 이제 가루로 말려서 가루로 이제 환으로 먹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약성을 살리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 좋은 약초들을 잘 보존하면서 산야초 공부를 해야 정말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약초를 보시고 감상하시고 앞으로 한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냄새를 맡아 보시면은 아주 냄새가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